대학인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트박이 새로 나왔죠. 네, 짠. 자, 트박 리뷰 및 대리깡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트박 이름 뭔가요? 레이스 앵커. 레이스 앵커? 자, 트박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닻을 올려라. 어. 자,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구성 한번 보겠습니다. 자, 4,800원짜리 트박이고요. 자, 일단은 1등상 월광 상업용 대형 클리퍼. 아, 1등에 될 만하죠. 증석값만 600억. 지금 아마 내려와서 600억일 거예요. 증석값이 내가 알기로는 800억에서 1000억 가까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풀리면서 가격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 자, 레졸루션. 솔직히 얘는 잘 모르겠어요. 얘는 봐야 알 것 같아. 신배긴 한데 약간 잡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야전금 소재 반동타 그냥 달리는 선박이네요. 급가속이 또 그냥 달리네. 어, 그럼 예능배로 쓸 수 있겠는데? 세로도 가로도 기본 수치가 높은 편이고. 뭐야? 어, 세로도 가로도 기본 수치 굉장히 높은데요? 강화 수치도 괜찮고. 장갑 수치 55면은 가속 단계도 굉장히 높네요. 창고 용량도 낮은 편이고. 뭐 장난감 배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개조 웨이더. 아, 네, 개조 웨이더. 자, 우선은 이건 비싸요. 성능은 그냥 적당한 웨이더급.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니까 개조 웨이더. 자, 자, 일단 스킬은, 오, 스킬은 예쁘네요. 어, 미쳤는데? 어, 급가속도 그냥 달리고. 오, 야, 근데 스킬 미쳤다. 배교, 내포격, 굉기, 선제공격, 수밀격벽, 장갑열화탄, 중량포격에 직격저지, 집중장전, 철갑탄. 어, 스킬은 귀하네요. 예. 자, 그리고 내파가 11입니다 그래도 나름 높은 수치죠. 도수치 엄청 높습니다. 강화수치도 높습니다. 보조도 3개 달립니다. 장갑 58입니다 무엇보다 특도장 하얀달, 그러니까 월광 재질입니다. 네, 월광 웨이더라고 보시면 돼요. 월광 웨이더. 성능은 준수합니다. 준수한데 그렇다고 1군급이냐 하면은 아니에요. 다른 건 다 1군급인데 내파, 내파가 애매합니다. 내파 수치가 애매한 바람에 아쉽게도 1군급은 아니고요. 자, 저 금재질인가? 아, 이거 금재질 하얀 달이구나. 아, 야, 이러면은 또 마이너스인데요. 예, 목재질로 바꿔야 되잖아. 아, 요러면 좀 마이너스인데. 자, 이러면은 그냥 애매하네요. 예, 아, 저거 하얀 달 재질 그냥 예능 혹은 전투용, 아니면 군선박,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게 다 좋은데 하필이면은 재질이 이동용으로 쓰긴 어렵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로라모. 로라모. 아, 근데 참고로 저 웨이더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아마 하얀 달 재질이기 때문에 기본값이 비쌀 거예요. 자, 로라모. 자, 좀 살짝 얘가 좀 놀랍죠. 예. 로열 라모르. 사실 얘가 좀 놀라워요. 자, 일단 기본 뇌파 13. 높은 편입니다. 도수치는 그렇게 높진 않은데 보조도 3개 달리고요. 그 다음에 기본 내구도도 1400으로 되게 높은 편입니다. 창고 용량 낮고요. 성능 자체는 좋네요. 성능 자체는 좋네요. 달리는, 와, 잠깐만요. 아니, 이거 글솥발 선박들 특징이야, 뭐야? 글솥발 선박들 특징이에요, 이거? 갑판장벽, 강화포문, 급가속, 내포격 장갑, 노적기보조, 백병전 요격, 선제공격, 수밀격벽, 장렬탄, 장갑열화탄, 중량포격, 직격전지, 침투방지망, 특수연막탄이라고? 없는 게 없는데? 로라모? 아니, 없는 게 없는데? 스킬 개짱짱해. 뭐야 이거? 있어야 할 건 다 있고요. 없는 건 없답니다가 아니라 그냥 있어야 할 게 다 있어요. 없는 것도 있어요. 성능 좋네요. 그리고 지금 얘기 듣기로는 이제 이동은 뭐 개경호겔 급이고 뭐 전투는 개대한급이다 하는데 개경호겔 급이라는 것 자체에서 이미 할 말 다 했죠? 예. 이미 할 말 다 했고 웨이더보다 당연히 괜찮죠. 갤리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도수치보다 뇌파 수치를 봐야 돼요. 왜냐면은 뇌파 수치가 낮으면은 그 항해 페널티를 받습니다. 근데 이 항해 페널티가 생각보다 굉장히 세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무조건 뇌파 수치 제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갤리의 좋은 갤리냐 나쁜 갤리라는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은 뇌파. 뇌파 13 높은 편입니다. 왜냐? 우리가 좋아하는 개경호겔 뇌파가 13이에요. 네. 이거 하나만으로도 모든 게 나왔죠. 개경호겔이 뇌파 13입니다. 장갑 52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저게 더 낫다? 로라모가 더 낫다? 할 수 있겠네요. 자, 어쨌든 선박 라인 짱짱합니다. 아무리 개웨이더가 성능이 좀 별로라고 해도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웨이더 자체가 워낙 그 본바탕이 좋은 선박이다 보니까 웨이더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 레졸루션은 예능배? 예능배. 그러니까 선박 라인 일단 걸을 타선이 없어요. 1티어급 선박 하나, 신선박 3개.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해협회 세트. 뚝배기가 노젓기 3, 조타 2, 회피 2. 좀 좋은데? 나쁘진 않은데? 자, 몸통이 도조종 3에 항기 2, 관기 2. 나쁘진 않은데 만약에 이 옷에 장비 효과로 항속 붙어 있었으면은 진짜 비쌌을 거예요. 근데 안 붙어 있죠. 네. 다른 쪽에 항속 아이템을 낀다면 써도 나쁘지 않을 정도. 자, 그 다음에 특강목. 자, 선박 강화 세트에서 특강목 나옵니다. 특확장, 특확병 같이 나오네요. 예. 공방 50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예. 공격력 50에 방어 90인데
전투용으로 쓰기에는 갓구하면 나쁘지 않아요. 갓구하면 나쁘지 않은데 보통 전투용으로 쓰는 의상들, 장비들은 공방도 공방인데 그 스킬셋이 좋아야 돼요. 오히려 뚝배기가 진짜 좋지. 노젓기 3 좋다 2 회피 2. 전투용으로 쓰기 너무 좋죠. 예, 근데 옷은 도쪼종의 한기관기라 가지고 전투용으로 쓰기는 애매해요. 근데 뭐 뉴비가 구비하기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뉴비가 구비하기엔. 자, 그 다음에 대포 세트. 자, 요번에 특특캐가 또 나왔죠. 예, 특특캐, 특제 특급 캐논포. 예, 공격력이 이제 2250짜리 대포인데 이게 2800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대포 중에 가장 비싼 대포예요. 자, 그 다음에 페어리테일 세트. 페어리테일 세트인데 지금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예. 남캐용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보통 내면은 역캐용, 남캐용 같이 내든가 역캐용을 내는데 어쩐 일로 남캐용만 낸 건 또 처음이네요. 예. 어쩐 일로 남캐용만. 네. 자, 일단은 공격력 40에 방어력 80인데 사실상 얘가 그 항해 옆에 세트보다 전투 쪽으로는 더 좋은 거예요. 그니까 기본 성능은 떨어지는데 회피 2, 관통 3이 붙어 있잖아요. 수탈 확률 상승이랑. 그러니까 약간 선박의 기본과 선박의 스킬과 선박의 장비 효과가 맞아 떨어진다 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더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자, 신발도 좋다 2, 노젓기 2, 회피 2. 좋은데? 남캐용 되게 좋은 장비가 나왔는데요? 아, 이거 화면도 같이 보여달라고? 그러면 이걸 저걸 띄울 필요가 없지. 자, 이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로 네,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배 세트가 드디어 뿌려집니다. 이거 몇 개씩 나오지? 다섯 개. 그래도 이거 크리탈 성배 가격이 좀 내려가긴 하겠네요. 예. 드디어 뿌려집니다. 드디어. 아마 이거 그래도 나오면은 가격이 좀 될 거예요. 예. 드디어 뿌려지네, 드디어. 자, 그 다음 만환경 세트인데 네, 통수입니다. 네, 나옴 통수예요. 잠고양이 나옴 통수입니다. 자, 부관 세트 나쁘진 않아요. 예,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특단, 방특단 같이 나오나? 아, 무기장이네. 수리도구네요. 예, 저는 못 팔지 거의. 망원경이요? 아니요, 이거 좋아요. 탄도학 3에 관통 3인데 되게 좋아요. 1위전심 장전? 이것도 좋아요. 근데 이게 왜 쓰레기냐? 다른 게 아니라 그 대체품도 많고요. 에... 이거 쓸 거면 다른 거 쓰죠? 무기칸 차지할 거면은 최소한 하이퍼커턴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500원짜리 트박에서 나오면은 뽑으면 좋아요. 근데 이게 4800원짜리 트박이잖아요? 나오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네, 다 별로예요. 네. 그나마 수리 세트에 선박장인 비전석의 설계도가 붙어 있어서 나오면 통수까지는 아니다 정도? 뭐 크게 볼만한 건 없긴 한데, 전체적으로 구성이 좋지는, 좋아요. 예, 네, 전체적으로 구성은 좋습니다. 선박 라인 거를 타선 없고, 전체적으로 구성도 나쁘지 않고, 꽝도 많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너무 이제 꽝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쁘지 않은 트박이다. 이번 트박 지를 만하다.
라는 게 제 총평입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합니까? 뽑아야 말이죠. 자, 저는 5만원 질러왔고요. 자, 그러면은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보도록 하죠. 비즈 못할까? 자, 한번 까봅시다. 스킬 창고. 어허. 오, 성배 세트는 나쁘지 않죠? 아, 망원경. 나는 망했나 보다. 나는 망했네. 보통, 아, 강증 세트. 보통 제게 망하면 시청자 걸 잘 뽑는 편이긴 한데, 그렇다고 내게 망하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선박 강화 세트. 이게 뭐였지? 오! 특강이! 아, 좋아요. 맛있습니다. 그 배 한 척만 더. 오! 특강이 두 개! 어, 안 망했는데? 어, 이러면 배도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스창. 배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성금. 그 배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대포. 오! 머포! 머포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어,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게 뽑았는데요? 아! 수창으로 메모리스. 자, 그러면은 이번 트박에 대한 총평을 다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박은 쓰레기야, 쓰레기야! 죄송하고 농담입니다. 예. 어, 전체적으로는 4,800원짜리 명성에 누가 되지 않는, 오히려 약간 해자 트박 정도라고 봅니다. 뭐 저는 배를 못 뽑았지만 배도 약간 굉장히 층이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트박 뭐 지르고 싶으시면은 좀 많이 지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트박 진짜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뭐 나쁘지 않은 정도지 뭐 이번 트박 질러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약간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그 유념해서 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는 메가냥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메가냥이었습니다. 안녕.